우리 에디터들은 헤어스타일 바꾼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오. 1년? 제가 안 그래 보이지만 사실 탈색을 20번이나 한 머리라서 되게 많이 샀어요. 네. 저도 활동 때문에 컴백을 위해서 한 머리 한두 번 정도는 1년에 꼭 바꾸는 것 같아요. 저 초롱 언니랑 비슷하세요. 비슷해요? 제가 제일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진짜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커트를 확 쳐버린다든지 탈색이나 염색 같은 파격적으로 변신을 하는 게 아니면 정말 티가 안 나요. 맞아, 안 내죠. 근데 그 사실 그것도 선생님들이 샵에서 해주실 땐 예쁜데 또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 그게 절대로 안 나오잖아요. 꽃까지. 화장은 예쁜데 머리가 이상하다든지. 맞아. 그래서 오늘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저희는 누군지 알지만 트렌드 위드미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묘정입니다. 와. 오늘은 사실 해나 언니 빼고는 저희가 다 긴 머리인데 오늘도 단발머리에 대한 팁을 주시는 건가요? 또 좋긴 하지만 이제 보통 고객님들이 오시면 긴 머리에서 자르는 걸 좀 두려워하셔서 그렇죠. 네. 긴 머리에서 이제 스타일링을 간단하게 이제 한 3분 정도 고무줄 두 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고무줄 두 개요? 아이롱기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데, 스타일링. 근데 이건 선생님한테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 맞아. 청소년인데? 아니요. 제가 많은 이제 똥손인 고객님들도 만나봤는데 네. 이제 다들 이거 따라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퀵 스타일링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제 옆에 모델분이, 아리따운 모델분이 나오셨는데요. 평소에 헤어에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저는 평소에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으면 좀 머리가 잘 안 비켰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헤어 상태가 머리 숱이 굉장히 많으시고 반곱슬에 펌이 돼 있는데 머리끝이 좀 많이 손상돼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물을 한번 적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숱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젖지가 않아요. 진짜 숱 많은 건 축복받은 건데. 맞아, 맞아. 보통 이제 샴푸하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헹구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헹구지 않는 트리트먼트예요. 안 헹구더라고요? 네, 샴푸를 이제 하고 난 상태에서 물기가 젖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몬드 크기? 요만한 아몬드? 약간 수분크림 제형이라 이렇게 했을 때 끈적이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손에서 스며들어서 머리 끝쪽 위주로 이제 두피 쪽은 보통 바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 무거울 수 있어서 끝모발 위주로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되게 에센스 바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머리가 말라있을 때는 부드러웠는데 젖어있는 상태에서는 손빗질이 잘 안 되는 상태라 끝에 바르시고 뜨거운 바람으로 열 처리를 좀 해주셔야 이제 머리가 더 부드럽고 윤기가 나세요. 일단 이거는 밤에 샤워한 후에 슬리핑팩으로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흡수가 굉장히 빠른 제품이어서 팩인데도 에센스처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기능성 원료인 바리오아피 콤플렉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모발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두피에 닿아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제품이에요. 네, 그럼 머리를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어가 어느 정도 이제 다 마른 상태거든요. 네. 지금 아까보다 확실히 보면 곱슬기나 이제 부시시한 것도 많이 잡히셨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발 구조랑 비슷한 아미노산 콤플렉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상된 모발을 좀 회복을 빨리 시켜주고 모발 안을 채워주는 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발이 되게 튼튼하고 뭔가 윤기 나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느낌이에요. 진짜 잘 저 만져봐도 돼요? 네네. 되게 부드럽다. 아니, 내 머리랑 너무 다른데? 우와. 그죠? 우와. 네, 저도 사실 저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킥 스타일링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얼마나 쉽고 간단하냐면 이거 고무줄 쉽게 구할 수 있는 집에 돌아다니는 고무줄 두 개랑 아이롱기 그리고 앞머리를 말 수 있는 그루프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으십니다. 이제 머리를 보시면 집에서 이렇게 애교머리 같은 거 잘려놓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이럴 때는 그루프 같은 거 앞쪽으로 말아서 각도를 두피에서 90도로 들어주시고 이거를 이대로 말아주시면 돼요. 이대로 말아서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끝나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제 양쪽으로 고무줄을 이용해서 묶으실 건데요. 묶을 때는 눈썹선, 자기 얼굴에서 눈썹선 있는 데에다가 묶으시면 되는데 이게 할 때 주의할 점이 혼자 있을 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삐삐, 너무 삐삐 머리 되니까? 근데 좀 많이 귀여워지니까. 네. 귀여워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딱 묶어주시면 이것도 못 묶으면 그만둬야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아이롱기를 이용해서 머리숱이 만약에 적다 이렇게 손가락 안에 이만큼 들어온다 하시면 두 갈래로 나누시면 되고요. 좀 봤을 때 숱이 딱 봐도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세 번 정도 나누시면 되세요. 그러면 하나 나눠서 머리 끝을 그냥 대충 말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충 해도 돼요? 대충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예쁘게 하면 더 이상해서.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컬을 할 때마다 뭐 안쪽으로 말릴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말릴 수도 있고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좀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모발을 할 때 너무 이거를 땡그랗게 말면 머리가 안 예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컬을 많이 넣는다는 생각으로 끝은 한 1, 2cm 남겨둔다.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양갈래로 나눠서 고데기 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아주시면 그렇게 말아도 예쁘구나. 근데 이 방향성이 이렇게 네. 뒷방향이라고 해서 얼굴 뒷면으로 이렇게 웨이브를 넣어주시는 게 예쁘세요. 그래서 파마하신 고객님들도 이렇게 앞으로 말리는 것보다 뒤로 이렇게 말려주셔야 네. 그래야 이제 좀 여신머리처럼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고무줄을 풀어줍니다. 그런 후에 머리를 뒤로 핀빗질을 해서 앞쪽으로 빼주시면 요즘에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의 파마를 굵게 펌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뒤에까지 막 하려고 힘들게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앞머리 그루프를 빼실게요. 뺄 때는 싹 그냥 빼버리는 게 아니고 빼면서 뒤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왜요? 뒤로 넘겨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약간 여신머리처럼. 이 엣지 이거 아시죠? 엣지. 요거 이렇게 광대를 그렇죠? 이거 진짜 예쁘다. 그리고 모발이 거칠거나 건조함이 느껴지면 마른 상태에서도 이 제품을 되게 완두콩 정도? 요만큼? 요 정도만 손에 넣어서 이렇게 손바닥에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곱슬기가 잡힐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발라주시면 컬크림 효과도 낼 수 있어요. 너무 예뻐서 내일 오늘 집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계획도 만들어요. 맞지.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근데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게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다음에 또 좋은 꿀팁 가르쳐 주시러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시면 또 다 들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모발 관리와 스타일링에 대해서 좋은 팁 주신 우리 노정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